안녕하십니까. 서브웨이 김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ChatGPT한테 문의를 했고, 프로젝트를 잘 시작할 수 있게 그 순서를 물어보았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.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거를 아주 잘 하기 위한 아주 뭐 적합한 환경을 딱 구성해 놓은 다음에 무언가 일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지요. 우리 사람들도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공무원분들 마주치면은 아이고 뭐 수고하십니다 라고 덕담도 하고 그럽니다. 나중에 뭐 잡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로 설정하곤 했는데, 프로그래밍에서 환경 설정이라고 하면 이 필요한 개발 도구들, 환경들, 또 우리가 쓸 패키지들이나 이 프레임워크들을 다운로드하고 코딩하기 딱 직전까지 세팅을 해놓는 게 개발 환경 설정이겠지요. 이번 강의에서 그걸 해볼 겁니다. 이번 강의에서 구성할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, 프론트엔드는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HTML은 웹페이지의 틀을 잡아주고, CSS는 이 틀의 위치나 속성을 잘 설정할 수 있게 하고,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동작 명령들을 담당한다 라는 건데, 이 셋을 쉽게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 중에 리액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를 사용할 건데, 이 리액트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순위라고 치면은 항상 이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페이스북이 만들어서 아주 뭐 자료도 많고 유명한 프레임워크입니다. 물론 이번 프로젝트가 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크게 쓸 필요가 없고, HTML 파일 하나로도 프론트엔드 구성이 가능하지만, 굳이 굳이 이 리액트를 써서 조금이라도 무겁게 만들면서까지도 이 리액트를 쓰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가능성 때문에 저 이래봬도 야망 있는 사람입니다. 그 확장성, 가능성 때문에 초기 기반을 리액트로 구성해 보는 겁니다. 뭐 연습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백엔드 서버는 이 프론트엔드의 자바스크립트를 인터넷 창 밖에서 이 백엔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런타임이라고도 하는데, 노드JS를 사용할 것이에요. 그리고 이 노드JS의 프레임워크,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건데, 이 또한 이 리액트처럼 이 Node.js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백엔드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DB는 MongoDB를 사용할 겁니다. MongoDB도 유명해서 웹 환경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DB 시스템입니다. 그러면 시작으로 이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볼 건데, 첫 번째로 이 통합 개발 환경, ID라고 불리는 아이인데, 우리가 이 개발을 하면서 이 개발을 잘할수 있는 이 메모장 같은 아이가 필요한데,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.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IDE 하나만 추천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. 보내보겠습니다. 추천을 쭉 해주는데, 여기 1번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, VS 코드가 아주 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무료 코드 에디터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. 여러 순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발 환경 1위,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, 노드JS에 가장 적합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말을 하고, 그외 여러 언어를 걸쳐가지고 개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디터입니다. 바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이 구글로 오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,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갑니다. 이 들어보시면은 요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하고 다운로드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, 다운로드,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거를 클릭해 보면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서 다음 누르겠습니다.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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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다음 누릅니다. 다음,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.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한번 종료를 눌러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 하나가 뜹니다.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.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할 에디터라는 거지요. 여기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눌러서 여기 New Text File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누르면은 이제 코드를 쓸수 있는 메모장이 나오는데, 앞으로 여기서 우리는 개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한번 설치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 ChatGPT에 이걸 올려 보시면은 여기 일단 Node.js를 다운받으라고 링크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.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창이 하나가 뜨는데, 이 Node.js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. 여기 대부분 유저한테 적합한 버전이 있는데, 이 친구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눌러서 Node.j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. Next, 뭐 Next,
뭐 넥스트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설치가 끝났습니다. 이 피니시 버튼으로 멋지게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노드가 잘 설치가 됐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. 오케이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셔서 여기 메뉴 중에 터미널을 누르십니다. 여기 뉴 터미널을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터미널 하나가 뜨는데 여기다가 노드가 잘 설치됐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. 어떻게 여쭈어보냐면은 이 ChatGPT가 알려준 대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 카피 코드를 눌러내겠지요. 이 터미널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치면은 두 개의 버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18.16.0이랑 9.5.1 이 두 개의 버전이 나오는데 하나는 노드의 버전이고 하나는 이 npm 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딴 사람이 해놓은 것을 고스란히 다운로드만 받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 매니저입니다. 여기 번호가 잘 뜬 걸 보니까 잘 설치가 되었나 봅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다음 할 건 무엇이냐? 너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라고 가이드를 주었습니다. 이 가이드만 따라하면 되니까 아주 뭐 너무 편합니다. 바로 폴더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C 드라이브에 와서 우클릭을 해서 요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름을 워크스페이스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.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는 이 C 드라이브의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서 다시 우클릭을 한 다음에 폴더 하나를 만듭니다. 이름은 frontend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대로 컨트롤 C, 컨트롤 V에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듭니다. backend라고 이름을 짓습니다. 이 C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고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frontend 폴더, backend 폴더 이렇게 폴더 3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? 이 backend 폴더로 가서 이 명령어를 쳐가지고 이 초기 환경을 세팅해라, 이니셜라이즈 해라 라고 합니다. 오케이, 이 백엔드의 초기 환경을 이니셜라이즈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뭐 익스프레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server.js라는 파일 하나를 만들라고 합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다만 server.js가 아니라 index.js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백엔드 폴더로 가시지요. 여, 우리가 만든 이 백엔드 폴더를 이 개발 환경인 IDE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친구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백엔드라고 폴더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여기 아무 파일도 없습니다. 비어있지요. 그럼 마우스를 요 뉴 파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index.js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다가 인사도 할 겸 hello this is index.js backend 한번 인사를 한번 날려주시고 바로 이 코멘트 해가지고 날려버립니다. 그냥 제가 공무원한테 인사하듯 인사 한번 한 거지요. 요 슬래시 슬래시는 이 내용을 그냥 코멘트 아웃 해버린다. 그냥 무시하게 한다. 코멘트 아웃. 근데 그 글씨가 너무 작은데 글씨의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있을까요? 이 파일에 가서 이 세팅, 이 프레퍼런스 가시면은 요 세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뭐 엄청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폰트 사이즈 이 친구를 한 24 정도로 한번 맞춰보면은 이 글씨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친구 좀 당겨주고 요 세팅 이제 닫아주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 폴더 안에서 이 npm을 통해서 init 한번 날리라고 합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여기 오셔가지고 아까처럼 이 터미널에서 이 new 터미널을 누르시면은 이 밑에 이 백엔드에서 터미널 하나가 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터미널 폰트도 너무 작아서 제가 눈이 침침해서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 친구 폰트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 파일로 가셔가지고 요 프레퍼런스에 여기 세팅이 보이지요. 근데 여기 테마도 있습니다. 이 테마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색깔의 조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어떤 테마가 있나 한번 보게 되면은 컬러 테마. 이야, 테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다크 모던으로 되어 있는데 딴 것들은 어떻나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어비스라고 하는 지옥 테마도 있는데 지옥으로 한번 가보면 아이구야 아주 별로입니다. 다시 이 테마로 들어가서
대마, 이 원래 했던 이 다크 모더니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아, 맞다, 맞다. 요 터미널 폰트 사이즈를 올려야 됩니다. 파일, 프레퍼런스, 세팅 가시면은 터미널 폰트 사이즈라고 치시면은 여기쯤에 요 터미널 폰트 사이즈가 보이는데,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터미널 글자 사이즈가 바로 커졌습니다. 아니면 25 정도로 하면 더 커졌습니다. 좋습니다. 여기다가 뭘 하라고 했냐면, npm init을 치라고 합니다. npm init이라고 한번 입력하면은 뭐가 된? 아, 이름을 입력하라고? 엔터, 엔터, 버전, 엔터, 디스크립션, 소개를 하라고 백엔드 이것저것 참 물어봅니다. 엔트리 포인트, 시작 지점, 인덱스 JS 맞고 테스트 커맨드 이건 모르겠고 git 저장소 이것도 넘기고 키워드 이것도 넘기고 저자 이것도 넘기고 라이센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습니까? yes 하고 누르면은 뭔가 초기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. 갑자기 이 패키지 JSON 파일이 생겼는데 이 초기 설정 파일인가 봅니다. 이 친구를 한번은 열어보면은 이야 저희가 쓴 정보들이 이 기초 설정으로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 다시 인덱스로 가고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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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해야 할건 무엇이냐? 이두 친구를 설치하라고 합니다. npm install 설치해라. 익스프레스와 몽구스 을 설치하라고 합니다. 이 친구는 뭐 데이터베이스랑 관련된 친구니까 나중에 설치하고 일단 이 익스프레스 먼저 설치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터미널로 가서 npm install express 엔터를 치시면 야 뭐가 막 금방 설치됩니다. 우리는 이 백엔드에 Node.js를 설치를 했고 그 Node.js의 프레임워크 익스프레스를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. 좋습니다. 아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하니까 여기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설치가 되었고 여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. 익스프레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필요한가 봅니다. 좋습니다. 다음 해야 할건 무엇이냐? 다 했고 이제 프론트엔드를 설치해 주는 걸로 보입니다.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Create React App이라는 친구를 통해 해서 초기 설정을 도와주나 봅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요 Create React App이라는 친구는 저희가 이 프론트엔드를 React로 한다고 했는데 이 React 프로젝트를 초반에 아주 잘 구성해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써가지고 이 React 프로젝트 초기 구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백엔드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 이 프론트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구분해 놓는 게 아주 편하겠지요.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하나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이 프론트엔드를 클릭해서 드래그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이 아까 백엔드랑 똑같이 아무 파일이 없기 때문에 빈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. 이 친구 창을 키워주고 이 프론트에서도 이 터미널로 가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프론트엔드용 터미널이 하나 열린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프론트엔드 폴더를 만들었으면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초기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라고 합니다. npx create react app 띄고 점 좋습니다. 여기 이 친구를 카피 하신 다음에 이 프론트엔드 터미널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 프론트엔드용 이 리액트 초기 설정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이야 갑자기 뭐 엄청나게 많은 폴더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까 백엔드에서 봤더니 노드 모듈 또 설치가 되었고 이 퍼블릭이니 뭐 소스니 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.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아주 기초 설정을 잘 해주나 봅니다. 오 뭔가 엄청나게 많은 기본 코드들이 있는데 이야 뭔가 여기 이제 해피 해킹이라 아주 뭐 행복하게 코딩하라고 뭐 인사말도 남겨두었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. npm start를 누르시면은 이 친구가 초기에 구성한 이 친구를 실행해 볼수 있나 봅니다. 좋습니다. 여기 중요한 것 같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 app.js를 드래그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탭이 두 개가 생기는데 언제든지 요 인덱스나 탭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한번 이 친구가 알려준 대로 npm start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과연 뭘 만들었나 확인을 해보면은 npm start 입력을 하면은 야 뭐가 막 실행되는 것 같은데 서버가 열린다고 합니다. 이게 뭡니까?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는 주소에 요런 초기 화면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데 이야 뭔가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이게 로컬호스트 3000번 이게 우리 프론트엔드 웹사이트의 초기 주소인가 봅니다. 이야 좋습니다. 일단 여기 파일들이 쭉 있는데 이 구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이 친구가 알려준 대로 npm start를 했더니 이 React 앱이
이 로컬 호스트 3000번에서 열렸는데 이게 이 3000이 이제 포트라고 합니다. 이 로컬 호스트는 사실 1, 2, 7, 0.0.1을 뜻하는데 이 IP는 내 컴퓨터의 로컬 환경이다 라고 하는 IP입니다. 이 IP 127.0.0.1이랑 이 로컬 호스트는 똑같은 거지요. 그리고 이 포트 3000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지하철 1호선이라는 호선을 타려고 내려가면 이 지하철 앞칸부터 뒷칸까지 아주 많은 문이 있지요. 우리의 IP도 같습니다. 누군가 우리의 IP로 접근을 하면은 6만 5천여 개의 문이 있습니다. 각 문에는 이 데몬이라는 친구가 이 문을 딱 지키고 서 있어서 누군가 내 IP에 와서 그리고 3000번째 문을 떡떡떡 두드리면은 이 내가 준비한 이 프론트엔드를 싹 보여주는 겁니다. 이문 번호를 사전에 이 약속하는 거지요. 이 로컬호스트, 이 IP에 이 3000번째 문은 리액트가 쓰겠다. 침을 퇴퇴 뱉은 겁니다. 아무튼 이게 우리의 프론트엔드입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예쁘게 꾸며 나가볼 겁니다. 그러면 요 왼쪽 화면에다가는 요 백엔드 개발 환경, 오른쪽에는 요 프론트 개발 환경, 이렇게 두 개를 놓으면은 이 백엔드 갔다가 프론트 갔다가 백엔드 갔다가 프론트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요잉? 좋습니다. 이 초기 개발 환경이 잘 설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 해야 할 거는 무엇이냐? 이제 여기 몽고디비를 셋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것 같고 요 과정들이 이렇게 쭉쭉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이두 눈으로 어떻게 초기 설정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. 근데 요 백엔드 같은 경우는 아직 인인만 했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 백엔드의 익스프레스 이 친구도 한번 우리가 직접 초기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글로 가셔가지고 구글 여기다가 이제 express.js라고 입력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친구의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 getting started 너로 한번 시작해보겠어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 초기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폴더를 만드는 것과 이 npm init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npm install express도 저희가 아까 했습니다. 아까 하니까 뭐 노드 모듈 폴더에 뭐 이상한 게막 설치가 됐었죠.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? 요 헬로 월드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프레스 초기 코드가 보이는데 한번 이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초기 화면을 한번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요이 초기 코드들을 드래그해서 우클릭 복사를 누른 다음에 화면 내리고 이 잠시 이 백엔드 화면을 키우고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를 해서 코드를 불러왔습니다. 일단 이 기본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 포트를 보시면은 여기 3000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3000번은 아까 우리가 이 프론트엔드 할때이 3000번을 쓰겠다고 이미 침을 퇴 뱉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백엔드에서는 3001번으로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. 어떻게 실행을? 아, 여기 있습니다. 이 로컬에서 실행을 해보려면은 노드 app.js 우리 같은 경우는 index.js겠지요. 이렇게 하면은 로컬 환경에서 한번 실행해 볼수 있답니다. 좋습니다. 이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요 백엔드로 와서 노드 index.js를 해보게 되면은 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설정한 3001번 문 앞에서 내 귀를 대고 있겠다라고 백엔드가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로컬호스트 300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헬로 월드 주문을 약간 해본 다음에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백엔드도 이 로컬 환경 3001번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로 가보니까 헬로 월드라고 우리한테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여기 3001번 문으로 오면은 헬로 월드를 보여줘라 라는 코드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3000번 포트에 이 프론트엔드가 실행 중이고 3001번 포트에 백엔드가 실행 중인 거를 볼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개발 환경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것 같은데 백엔드도 뭔가 인사를 해주고 있고 이 프론트엔드도 기본 화면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이 둘이 서로 이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면 되겠어요. 벌써부터 뭐 둘이 아주 뭐 소통시킬 생각이 아주 뭐 기대가 됩니다. 다음 열차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백엔드와 이 프론트엔드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역에서 뵙겠습니다. 아디오스!